어서오세요. 주니 비스트로에 오늘은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재료들로 손님맞이 초간단 피자를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오늘의 메뉴 초간단 불고기 피자 그리고 올미트 피자입니다. 오늘은 요거 필요하고요. 요것도 있으면 좋습니다. 위에 세 개가 나는 다 없다 없으시면은 사실 후라이팬 하나로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재료. 이야, 이거 완전 너무 뻔하잖아. 그쵸? 사실은 뻔할 수도 있는 오늘의 예상 가능 레시피에 두 가지 킥을 준비해봤습니다. 도우 대용으로 쓰기에 약한 식빵을 기발하게 사용하는 법이고요. 적당히 예상 가능한 요 흔해 빠질 수 있는 토핑들을 편의점 재료들로 야 이게 되네 요런 토핑법들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조리를 해볼게요. 오븐을 200도에 예열을 하고요. 오늘은 진짜 설명일랑 필요 없는 그런 레시피들이니까요. 바로 진행을 할게요. 요즘은 신선식품, 야채들 요런 것도 취급을 하기 때문에요. 양파 하나로 두 가지 피자에 사용을 할 거예요. 요 하나의 재료로 두 가지 식감을 내는 게 그 목표겠죠. 오늘의 메뉴는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데요. 홈파티를 하는데 냉동을 돌려놓긴 뭐하고 그러자니 시켜먹기에는 왠지 성의 없어 보이고 뭔가 성의는 보여야 되는데 나는 요리를 못하고 그렇자니 만들기는 귀찮은데 속성으로 빠른 시간 안에 후딱후딱 만들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준비해왔습니다. 도우의 형태는 역시 두 가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원형과 직사각형, 요 핑거푸드에 파티에 최적화된 플레이팅 법인데요. 요 양파는요. 알싸한 매운맛으로 캔 보존식 특유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요 불고기 캔이죠. 생각보다 캔 류의 요리들이 퀄리티가 높은 경우가 덜어 있어요.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밥맛 없고 귀찮을 때 쓱싹 할 수 있겠어요. 그쵸? 오늘은 밥 대신 빵 위에 얹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장이나 마트에서 사온 불고기를 조리해서 얹어주시는 것도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는 약간 좀 다져줘야겠죠. 바로 치즈를 얹고요. 레인지업을 하면 끝인데 다음 피자를 준비해봐야겠죠. 두 번째, 오리엔탈풍으로 갔으니까 다음엔 토마토 소스로 가야겠죠. 토마토 케첩 할 수 있는 걸 이 미트볼 간편식으로 가볼게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농후한 토마토 맛이 피자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미트볼에 양송이까지 완벽한 베이스 토핑이네요. 그쵸? 그리고 통 베이컨을 흩뿌리고요. 닭가슴살, 요 허브맛 닭가슴살이요. 생각보다 액센트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치즈를 뿌리고 활용 점정, 깸동란으로 바리에이션을 해야겠죠. 역시 빨간색에는 노란색, 녹색도 필요하니까요. 그쵸? 요 미트볼 간편식이에요. 살짝 불닭소스 1티스푼 정도 집어넣어주면요. 매콤한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환장을 하실 거예요. 오븐에 8분, 그리고 레인지업 8분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불고기 피자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조리 후에 토핑은 필수겠죠. 재료의 구성이 살짝 달큰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저처럼 쪽파를 소량으로 얹으면요. 나름의 재미 요소와 색배합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디선가 많이 본 친구죠. 그쵸? 요 레인지업만 해서 약간 질척한 게 걱정이시면요. 종이 호일 위에 플레이팅을 하시고 레인지업으로 치즈만 살짝 녹이고요. 후라이팬에 히팅을 통해서 식빵을 단단하게 가셔도 무방하세요. 자, 올미트 오븐피자. 편의점 재료만으로도 이런 풍성한 플레이팅이 나오는 게 굉장히 새롭죠. 자, 바로 먹방 들어가 볼게요. 아, 냄새가 끝내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게 맛은 엄청날 것 같은데요. 당연히 5,000원 피자가 훌륭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친구들과 손님 앞에서 실력을 뽐내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그쵸? 와. 오.
오늘의 진수 비스트로 초간단 편의점 피자 2종 어떻게 잘 보셨어요? 연인과 친구와 가족과 손님과 함께하는 홈파티 이렇게 간단하게 꼭 한번 실력 자랑을 해보시고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여러분의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초간단 레이어드 시카고 피자와 스파이시 크랩 빠네 파스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수 비스트로였습니다.